그게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, 무지. 60대 이상 있잖아요, 7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갖다가 못 받아서 그런 거야. 교육을 받았으면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한다고요. 어떤 사람들이 진실인지. 일단 진실한 사람이 정치해야 돼. 이재명이 성남 시절 때는 청탁도 있잖아요. 다 뿌리친 사람이에요. 그, 저 형제 있잖아요. 형제, 그, 바로 위에 형이 있잖아요. 뭐 하나 해달라고, 해달라고 하니까 막 뿌리치니까 막 욕하고 그래갖고 형수한테 욕하고 그랬던 건데 그게 녹음됐는데 이재명이가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. 예? 욕했다고 뭐 쌍욕 있잖아요. 그 얘기하더만요. 본인이